택시 같기도 하고 자전거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뭘까요? 재밌어요? 네. 네, 즐기는 분위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와, 우리 잠깐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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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니 지금 외발 자전거를 타고 계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아, 굉장히 정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외발 자전거 몇 년이나 타셨길래 이렇게 자유롭게 타고 계세요? 5, 6년 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타세요? 네, 여기서는 뭐 차 있을 땐 못 탔는데 요즘 차가 안 다니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건강의 비결이 이 외발 자전거인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멋진 외발 자전거의 묘기를 제가 또 감상을 하고 싶습니다. 와, 또 폼을 딱 잡으시고 아버님. 하나, 둘, 셋. 짜라라라라 짠짠짠짜자. 어, 멋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우와. 아버님. 예. 우리 외발 자전거 타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계신데 예. 이 자전거가 좋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외발 자전거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좋습니다, 건강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저쪽에서는 뭔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리포터 신유아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또 뭔가요? 문어발 자전거요. 아, 문어발 자전거예요? 네. 어, 전 이런 문어발 자전거는 또 처음 보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타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 명이 같이 타니까. 아, 그래요? 네. 다 같이 학교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시면은요, 그야말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이곳 말고도요, 더욱더 즐길거리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수원 행궁동.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과연 어떤 보물일까?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아, 부장님! 아, 부장님! 옆구리 살도 빼고 지수도 넣고. 수원 행궁동의 보물 같은 재미를 찾아 지금부터 출발. 한가로운 오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듯 달려가는 아이들. 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뭔데요? 그 보물찾기 있는 곳 알려주는. 아하, 보물찾기 중이었군요. 행궁동의 첫 번째 무공의 놀이, 보물찾기. 지도를 보고 또 보고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고민해서 신중하게 고르는 아이들. 드디어 출발하는데. 자, 기다려.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내가 찾을래. 했어야 되는데. 구석구석 뒤져보지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보물.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보물 찾아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보는 아이들. 그곳에서 아이들이 만난 건 보물 찾기도 잠시 잊게 만든 예쁜 벽화 골목. 그거 뛰는 거 있는데. 다시 보물 찾기에 나선 아이들. 이것이 아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라는데. 나무토막 보물에 쓰여진 것은 주민들이 직접 쓴 행궁동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아이들에겐 이게 어떻게 보물이 되는 걸까? 보물을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이들. 한참을 뛰어다닌 아이들에겐 아이스크림이 진짜 보물이겠네요. 제3자가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게임으로서 해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좀 더 재밌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재밌는 놀이를 통해 소통을 배워가는 아이들. 이게 진짜 보물이겠죠? 행궁동의 두 번째 무공의 놀이는 전통 놀이. 제기차기, 그리고 비석치기. 한눈에 알 수 있는 놀이도 있지만 그런데 이건 뭘까? 아하,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논다는 전통 놀이인 중마놀이.
엄마 따라 도전해보지만.